첫 코너는 트렌드와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대학포커스입니다. 대학신문에 실린 다양한 소식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건대신문 1368호 3면에 실린 2학번 신입생 환영 인사, 다양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내 각종 행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죠. 부푼 꿈을 안고 캠퍼스에 발을 내디딘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 행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국대 학교의 경우 언택트 방식으로 환영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마련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카드 뉴스를 활용하는가 하면 줌 라이브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들도 거의 비슷한 방식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언택트였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이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관통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동아대학부 1165호 2면에는 캠퍼스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강의 매매를 다루고 있는데요. 꿀강의 팝니다. 수만 원 오가는 강의 매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만 되면 에브리타임에 강의 가격을 제시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강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강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가로는 기프티콘을 주고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만 원의 돈이 오가기도 한다는데요. 급기야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인기 과목을 일부러 신청하는 학생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학칙을 근거로 징계를 하고는 있지만 매매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강의 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강의 매매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부대신문 1616호 5면에 실린 홀로서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특히 청년들 중에는 학업과 직장의 문제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대신문에서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38.8%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인 수치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1인 가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적 문제인데요. 38%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10명 중 3명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가구 소득의 36.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70%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과 아울러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정책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1인 가구의 문제를 다룬 기사가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홀로서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신문 752호 5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내기들을 위한 금융상식, 아이돈케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20대 젊은 청년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요즘, 학생들을 위한 재테크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먼저 통장 쪼개기는 소비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건 필수. 그리고 휴대폰 소액 결제는 막아두는 게 현명하다고 합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는 여러분을 위한 금융상식이 네 번째 키워드, 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안동대 신문 512호 4면에 실린 대학가 상가 임시휴업 공실률 52.4% 코로나19로 직격탄이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어 지속되면서 대학가 주변의 상권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소상공인들의 폐업 원인 1순위가 매출 부진이고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1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동대학교 주변의 상가 중 29%는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고 대학가 주변 원룸의 경우 평균 공실률이 15% 정도인데 현재는 30에서 40%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학가 상권의 현주소, 마지막 키워드 임시 휴업에 담긴 슬픈 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학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